오늘은 이제 15장인데요. 한번 읽어볼게요. 제발 출즉사 공경하고 입즉사 부형하며 상사를 불감불면하며 불이주고니 하유어 아제오 설현 제7편이라 연이나 차즉기사유비 의유절이라. 짧은 문장인데요. 우리 그 겸사라는 말 있지요. 겸손하게 하는 말. 어찌 보면 그 겸사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자왈 출즉 사 공경하고. 이 출자는 어떻게 보면 조정에 나가는 거죠. 출즉 사 공경하고 입즉 사 부형하며 즉 출입이라고 했어요. 어떻게 보면 집 밖에 나서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나가서는 조정에 나가서 사 공경하고 공벼슬에 계신 분 경벼슬에 계신 분이 공경을 사 섬기고 입즉 사 부형하며 집 안에 들어서서는 부형을 섬기며 상사를 불감불면하며 상사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얘기죠. 상사를 감히 힘쓰지 않을 수 없으며 불위주고니 술주자 곤란할 골자죠. 그래서 술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면 주곤이 되지 않는 것이 즉 이걸 술 곤주백이라고 하나요? 술이 취해서 술을 이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주곤이거든요. 주곤이 되지 않는 것이 하유어 아제오 그 무엇이 나에게 있단 말인가? 이 마지막 하유어 아제라는 구절을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. 하나는 이 하나, 둘, 셋, 네 가지 일이 무엇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?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되겠는가? 나는 그런 것 다 할 수 있다. 이게 하유라는 말은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? 이렇게 논어에 이제 해석이 되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. 예, 그렇게, 예. 이제, 하난지유, 이렇게 보는 거지요, 거의. 근데 이제,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, 위에 있는, 나서서는 공경을 섬기고, 들어서서는 부형을 섬기며, 상례를 감히 힘쓰지 아니할 수 없으며, 주곤이 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단 말인가? 나는 이런 것들을 다 내가 할수 있단 말인가? 그러면 실은 성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다 못한다면 성인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난지유리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. 나에게 이런 일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? 어찌 보면 평상시에 늘 하는 일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지요. 그 사람은 설현 제7편이라 이런 이야기가 저 위에 7편에 보인다. 7편에 보면 무기지지 우리 배웠지요. 잠잠하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했던 그런 장이 있어요. 거기처럼 겸사로 쓰신 말이다 이렇게 얘기죠. 연이나 그러나 차즉 기사 유비 의유절이라. 그러나 여기는 이 자리는 그 일이 유비 더욱더 아까 그 7장에 나오는 그 일에 비해서 더욱더 낮으면서도 의유절이라. 그 뜻은 더욱더 절박한 일이다. 이런.